미성년자 성착취물 사건의 피의자로 경찰에 방문을 받은 30대 남성이 8층에서 떨어져 숨졌습니다. 전남 영암군의 한 성인 게임장에선 한 남성이 문을 잠그고 불을 질러 한 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습니다. 사건 사고 백승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파트 베란다 문이 열려 있고 바로 아래 화단의 표지판은 쓰러졌습니다. 어젯밤 11시쯤 이 아파트 8층에서 30대 남성이 떨어져 숨졌습니다. 이 남성은 떨어지기 직전 경찰에 방문을 받았습니다. 경찰은 이 남성이 아동 성착취물을 만들어 피해자를 협박하고 성착취물을 SNS에 올린 혐의를 받는 피의자라고 밝혔습니다. 피의자를 찾아온 경찰이 초인종을 누르고 문을 두드려 봤지만 안에선 아무런 대답이 없었습니다. 경찰은 이 남성이 방문 직후 8층 베란다를 통해 옆집으로 넘어가고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소방에 공조를 요청했지만 소방당국이 도착하기 전 남성은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그때 분리수거하러 갔다가 떨어지는 소리를 들었어요. 폭소리를. 낮에 같은 경찰분 쫓아가는 거 보고 내가 경비실 아저씨한테 한번 가보시라고. 남성은 바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경찰은 남성이 뛰어내린 정확한 경위와 아동 성착취물 사건과 관련해 또 다른 피해자가 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한 남성이 손에 기름통을 든채 성인 게임장 안으로 들어갑니다. 지켜보던 사람이 급히 문을 열어보지만 굳게 닫혀 있습니다. 성인 게임장엔 금세 시뻘건 불길이 치솟습니다. 오늘 낮 1시 반쯤 전남 영암군의 한 성인 게임장에서 불이 나 중국 국적의 60대 남성이 숨지고 4명이 다쳤습니다. 불은 20분 만에 꺼졌지만 숨진 남성이 출입문을 잠그고 불을 질러 인명피해가 커진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휘발유를 들고 와서 방화를 저진 것으로 현재까지는 그렇게 파악하고 있고. 경찰은 남성이 돈을 잃어 소동을 벌였다는 목격자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1시 반쯤 경기 부천 원미구의 한 아파트 47층에서 40대 남성이 떨어져 숨졌습니다. 경찰은 남성이 아내와 언쟁을 벌이다 아내에게 흉기를 휘두른 뒤 뛰어내린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남성의 아내는 크게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백승우입니다.